영화인들의 축제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6일 개막식과 함께 9일간의 영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화인들이 전주를 찾아 자리를 빛냈는데요. 개막식의 사회를 맡은 영화배우 이병준과 김정화가 레드카펫에 올랐는데요. 블랙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두 사람의 조화가 참 멋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은 2AM의 임수롱과 배우 손은서가 함께 등장했는데요. 특히 손은서는 섹시하면서도 깜찍한 블랙 미니 튜브탑 드레스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드카펫에 빼놓을 수 없는 섹시한 여배우들의 노출 드레스 경쟁이 행사장 앞을 꽉 메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KBS 드라마 드림아이2에 출연했던 유소영은 깊이 파인 가슴골을 드러내는 빨간색 미니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가장 뜨거운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탤런트 이인혜는 다리 라인을 강조한 옆 트임 블랙 롱 드레스로 우아한 각선미를 한껏 과시했고요. 주얼리의 전 멤버였던 배우 조아랑은 등을 훤히 드러낸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자 배우들의 턱시도 스타일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영화 은교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김무열. 그리고 훈남 남궁민 역시 멋쟁이 신사다운 스타일러시한 턱시도 패션을 선보여 레드카펫을 빛냈습니다. 또 관능적인 연기파 배우 강수연과 예지원이 함께 등장해 우아한 여배우로서의 자태를 뽐냈는데요. 강수연의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회색 드레스와 예지원의 화려한 분홍빛 드레스가 멋진 조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배우 이병준과 김정화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이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홍보대상인 2AM의 임수롱과 배우 손은서가 지원 사격을 해서 성황리에 개막식을 치렀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가 됐는데요. 앞으로 개막부터 폐막까지 좋은 활동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로 놀러오세요. 네, 놀러오세요. 총 42개국 184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 함께 변화하는 영화제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5월 4일까지 9일 동안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개최됩니다.